네, 자, 그러면 이어서 갈게요. 2019년 기해년이죠. 기해년은 이 가톨릭적으로서도 굉장히 사실 역사가 좀 깊은 해이기도 해요. 그 60갑자 그거 기준이긴 하지만 기해년은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역사에서 좀큰 규모의 박해가 있었던 해죠. 그래서 그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아버님인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님인 그 최경암 프란체스코 성인 그리고 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님인 이성예 마리아 복자가 순교한 해예요.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 성인도 이 기해년에 순교했죠. 이때 순교한 성인들 은근히 많아요. 그 한국 성인 중에 역대 최연소 성인인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 이때 순교해요. 이 기해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해년 그 컨텐츠를 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2019년 대한민국 연호로는 대한민국 10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역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호로는 101년이 되고 올해 4월인가? 올해 4월에 대한민국 임시 그 대한민국 100주년이 돼요. 대한민국 100주년이고요. 그리고 그 황금돼지띠예요. 올해는 일단 황금돼지띠고요. 그 2000년생들이 올해 성인이 돼요. 소름. 내 과외 제자 중에 한명 2000년생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 2000년생들이 올해는 술집에 올 수가 있어요. 소름 끼치죠? 막 술집 가서 신분증 검사할게요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2000년생이야. 그러면 야, 니네 술 먹어도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0년생은 나하고 13살 차이인데. 자, 그리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2012년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그리고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발표된 해가 2012년이에요. 강남스타일 베이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소름. 그리고 올해 대체 공휴일은요. 그 올해는 그 주말하고 공휴일이 이틀밖에 안 겹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고요. 추석 뒷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대신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올해 5월 6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정부를 조직한 지딱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대한민국 101년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100주년이고요. 올해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획을 긋는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부창 민주항쟁. 원래는 부만데 현재 마산이 창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1216 1212 이게 모두 올해가 40주년이 돼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가 올해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100주년이에요.
천도교, 불교, 개신교 단체에서 현재 민간위원회 조직해서 학술의 문화행사, 청년사업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서울도 이미 2016년부터 시자치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문화역 서울 284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100주년이다 보니까 지금 대하 사극도 엄청난 컨텐츠가 예약이 돼 있어요. 일단은 KBS에서 올해 기획 중인 대하 드라마는요,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김원봉의 독립운동을 경력을 다룬 컨텐츠 소재를 만든다 그래요. 사실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 이후에 월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금기시 됐던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루는 드라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SBS는요, 올해 녹두장군 전봉준을 소재로 한 사극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전봉준이 소재로 되는 거는 올해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정읍에 가면요, 호남고속도로에 중간에 이제 옛날에 생겼다가 이름이 바뀐 휴게소 중에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휴게소예요. 그렇고, 일본은요, 헤이세이 시대가 올해로 끝나요. 왜냐면요, 원래는 헤이세이 시대가 1989년 1월 8일부터 시작돼서 뭐냐, 30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아키히토 천황이 2016년에요, 퇴위하겠다. 그래서 2019년에 헤이세이 연호를 내려요, 일본이. 일본이 올해 연호가 바뀌는 시대가 돼요. 새로운 천황이 나루히토의 연호를 올해부터 쓰게 되고요. 그래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에서는 새로운 일본 천황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일본은요, 현재의 일본 정치 체계 이래 살아있는 천황이 퇴위하는 거는 202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202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근데 일본이 이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는 게좀 약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요. 세계대전, 냉전, 일본 패전, 전후 경제 성장, 뭐 이런 쇼와 시대하고 대비되는 약간 헤이세이 시대, 경제가 완전히 정체되는 시기였거든요. 탈냉전 시대였어요. 약간 경제적 하강기였고, 그리고 고베하고 도호쿠에서 대지진이 있었고요. 일본 막부 시대는 1800년대 후반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아베 신조 내각의 장기 집권이 지나간 시기죠. 하여간 그렇고, 일본은 이제 새로 그래서 시대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TPP 맥그 FTA 중에서 TPP가 2019년 1월부터 발효가 돼요. 그래서 경제 블록이 출범이 되는데, 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11개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메가 FTA 협상은 다 중단되고 있죠. 일본이 서구 문화에 개화된 시기는 1800년대 중반이에요. 자, 그리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서 제외됐던 특례업종이 원래는 26종이었는데 올해 7월부로 5종까지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도기간 6개월이 끝나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모든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이 되게 돼요. 특례업종인 운송업하고 보건업은 제외.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이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되기로 국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지금 그 얘기는 현재 오늘 내가 얘기하는 그 흐름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지만 BJ들은 시급이 보장이 안돼 있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요, 모든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 매점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예외로 속비닐을 허용하는 종류는 물기가 있는 수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식품류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돼요. 수산물 포장하는 속비닐 제외. 자, 그리고 2018년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렇고요. 영화 같은 경우 기대작 중에 하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고요. 나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안 봤지만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6가 개봉할 예정이고요. 예정이고 그 소닉 더 헤지호그가 영화가 개봉한대요. 개봉하면 아마 난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야. 소닉 더 헤지호그는. 그리고 그 겨울왕국 2가 올해 후속작이 나와요. 겨울왕국 2가 후속 겨울왕국이 후속작이 나오고 토이스토리 시리즈도 후속작이 나와요. 토이스토리 4가 나와요. 나는 토이스토리 2까지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주먹왕 랄프 2도 나와요. 자, 그리고 미녀와 야수가 실사판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엠마 왓슨 주연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기 코끼리 덤보, 알라딘, 라이온 킹, 아르테미스 파울 이 영화들도 실사 영화로 나와요. 월트 디즈니 시리즈. 그리고 원피스 애니방영 20주년 기념으로 원피스 스탬피드가 나와요. 그리고 UFC 2체급 챔피언인 다니엘 코미어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해요. 그리고 그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AFC 아시안컵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죠, 이거. 아시안컵이 열리죠?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10월 27일부로 리그 오브 레전드 출시 10주년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대작들 좀꽤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애니메이션 쪽은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교통. 일단은 2019년에 김포도시철도가 이제 저기 그 김포시 저기 양촌리를 넘어가지고 저기 김포대학교 있는 쪽부터 출발하거든요. 김포대학교 있는 쪽 그쪽이 아마 차량 기지일 거예요. 그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김포공항역까지 오는 노선이고요. 원래는 5호선을 연장하려고 했다가 따로 노선 만드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9년 7월 25일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인선 수원역에서 한대안역까지가 개통을 하게 되면요. 이제 청량리역에서 청량리, 수서, 죽전, 수원, 안산, 인천까지를 열차 한 편성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 김포 양촌리. 그 양촌읍 있죠? 그 김포한강신도시 옆 동네. 자, 그리고 지하철 5호선도 이제
상일동역에서 풍산역까지, 하남 풍산역까지가 연장이 돼요. 12월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금은 문산역에서 지평역까지 다니잖아요. 근데 임진강역까지 한역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연장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6호선도 신내역으로 한 개역이 연장돼요. 신내역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6호선 그 태릉 쪽에 그 봉화산역 지나면요, 그 봉화산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6호선에 차량 기지가 있어요. 그 6호선 차량 기지가 있는 곳이 신내역이에요. 6호선 차량 기지에 신내역을 만들고 그 신내역 그 위층에 현재 경춘선이 다니고 있죠. 경춘선하고 환승돼요. 자, 그리고요. 주요 예정 사건으로는 한번 이제 시간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1월 1일 카타르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에요. 오늘 탈퇴한대요. 그리고 대만에서요, 앞으로 공용어에 영어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1월 2일부터. 그리고 1월 5일부터 AFC 아시안컵 열리고, 그리고 1월 9일에는요, IT 쪽에서 소식이 있죠. AMD에서 7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젠2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AMD 라이젠 300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해요. CES 2019, 그 박람회인가? 거기서 출시한다고 하죠. 아, 지금 나는, 뭐냐, CPU 메인보드 램그 바꿀, 돈 존버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AMD는 라이젠 3000 시리즈, 그 3세대 시리즈가 나와버리죠. 젠장. 2700X가 값이 내려갈라나? 그러면 값이 내려가면 근데 값이 안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3700X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어쨌든. 그리고 2월에는 창원 NC파크가 완공될 예정이고, 근데 이제 완공은 되는데, 좀,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더 손볼 내용들이, 내부 공사를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실제 개장은 아마 시범 경기 때는 아마 안쓸것 같고, 정식 개막전 때 아마, 개막전 때 NC 다이노스가 아마 홈 경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2월 28일에는 세계 사이버 대학이 폐교될 예정. 그리고 3월에는요, KBO 리그 명예의전당이 부산 기장군에 드디어 오픈을 해요. 명예의전당 문 열면 나는 일단은 가볼 생각이 있거든요. 나중에 몰라, 서정민 코치님도 한번 갈것 같긴 한데, 뭐 독도골든베이 인연도 있으니까 뭐 한번 뭐 같이 가볼 수 있었으면 같이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월 중에는 대구 1호선이요,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연장될 예정이에요. 착공 들어가요. 원래 하양역은 대구선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하양역은 현재 이제 중앙선 그 복선 전철과 함께 대구선도 지금 복선 전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포항역까지 지금 개선을 해야 되잖아, 노선을. 그래가지고 동해선 그 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뭐냐 그 하양역은 기존 대구선역은 폐역하고 대구 1호선역으로 아마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3월 1일은 기미독립선언 100주년이고요. 그리고 3월 23일에 올 시즌 KBO 리그가 개막해요. 그리고 3월 29일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발동을 해가지고 EU에서 완전 탈퇴하게 돼요.
리스본 조약 50조. 그리고 4월에는 그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100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를 4월 11일이에요. 그리고 4월 20일에는요, 그 EZ2DJ가 그 20주년이고요. 그리고 4월 30일에 일본의 아키토 천왕이 퇴위예요. 살아서 퇴위예요. 그리고 5월 1일에는 현재 황태자인 나루히토가 일본 천황으로 즉위를 하고요. 그 5월 4일에는 중국 오사운동이 100주년이고요. 그리고 6월 중에 5호선이 하남 1단계 구간 연장이 돼요. 읽든 말든은 컨텐츠 방식은 제가 결정을 해요. 컨텐츠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방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경고 드렸어요. 사견은 내가 어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사견을 굳이 안 넣는 이유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일에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예외 업종이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죠. 이 5종 같은 경우에 그 운송업이 포함이 되는데, 솔직히 운송업은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7월 12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개장 30주년 뭐 기념 행사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이때 7월에 나 생일 있는 달인데 롯데월드에서 뭐 할인 입장권 주면 갈 생각은 있어요. 할인 뭐 생일이 있는 사람 그 달에 뭐 할인권 주지 않나? 롯데월드가? 어쨌든 주면 갈 건데. 그리고 7월 25일엔 그 김포도시철도 개통. 그리고 9월에요, 우리나라 그 차량 번호판이 번호 부여 방식이 바뀐대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차들도 그럼 번호판을 바꿔야 되나? 뭐 그거는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요, 그 올해 9월에는요 이미지를 하나 또 보여줄 게 있어요. 로고 하나. 올해 9월에는 펌필업이 출시 20주년이 되는 시기예요. 올해 2009월에 20주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이 펌필업 2020가 그 필드 테스트까지 마쳤고 이제 정식으로 올해 출시가 돼요. 올해 20주년 기념 버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버전이 지금 되게 혹평이 한 가지가, 기존 K-POP 곡들이 대거 삭제가 돼요. 저작권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프라임 1까지 버전에 있었던 K-POP이 그 또 다른 진심하고 슬램만 남기고 다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필드 테스트 보니까. 그리고 프라임 2에서도 2018 버전 제외하고 2017 프라임 2 버전에 있었던 K-POP 곡들은 삭제가 돼요. 네, 무슨 뭐 있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펌프 2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리고 9월 11일에는 2026년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개최되는지가 이날 발표가 돼요. 그리고요, 10월 27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 10주년,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겨울왕국 2 개봉 예정, 그리고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12월부로는요, 수인선, 수원역에서 한대암역까지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분당선하고 수인선이 서로 직결을 해서 청량리, 왕십리, 수서, 죽전, 수원, 안산, 인천역까지를 통째로 직결해서 운행한다 그래요. 12월부터 직결 운행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LNG 기지가 준공될 예정이고, 올해 전국체전은 서울에서 해요. 올해 전국체전은 서울에서 하고요. 그래서 현장 직관 중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경의중앙선도 저기 문산역에서 지평역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그 문산, 응? 문산, 금촌, 일산, 대곡, DMC, 서울역, 용산역, 응? DMC, 용산, 옥수, 왕십리, 청량리, 응? 상봉역, 구리역, 덕소역, 양평역, 용문역, 지평역 그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으로 한역더 연장돼요. 저기 문산역에서 한역더 가면 임진강역이거든요. 그것도 열차 한 편에 다녀요, 지금. 한 편성에 다녀.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다닌 거야. 그리고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게요. 이미 1호선에서는요, 일반 열차가요, 저기 소유산역에서 인천역까지 한 번에 가요. 소유산역에서 인천역까지가 한 번에 가고, 또 1호선이 저기 신창역에서 청량역까지 한 번에 와요. 뭘가 그거 갖고 놀라. 그리고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올해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야구 동영상 못 보는 건가? 응? SNI 차단 방식 한번 볼까요? SNI 차단 방식. 인증서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하나의 웹 서버가 여러 웹사이트 서비스하면서 인증서 인증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검열용 약간 뭐 근데 그 유해 사이트라는 게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성인 콘텐츠 서비스하는 사이트면 차단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레드홀릭스, 맥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솔직히 차단하면 안 되지. 아니 최근에 맥심이 유튜브 채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추천 동영상으로 뜨더라고요.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추천 동영상으로 네 맥심의 그 동영상들 떠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바디가 좋은 분들의 영상들을 뭐 봤어요. 뭐볼수 있잖아. 심지어 나는 군대에서도 맥심의 존재를 몰랐는데. 아, 보고 왔다고 기록 남는다고? 아, 그거예요. 알아보니까 현우도 그것 때문에 서윤님한테 엄청 막좀 약간 곤란에 처한 적이 있었던데, 현우가 나중에 알아낸 사실, 그거 자기의 시청자들이 본 거래. 그러니까 내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이 이거를 봤다. 그래서 유사 채널을 추천해 주려고 나오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본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걸?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그 누구 시청자가 이거를 봤다 하고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그 한나님 유튜브 구독한 사람이 이거를 봤다 뭐 이런 거좀 추천 좀 오고요. 한나님하고 그리고 이제 펌프 관련 채널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펌프 관련 영상들 뭐 이런 거 본다 뭐 그런 거 나와요? 아니면 내가 그 컴퓨터 부품 이런 거 지금 존버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돈은 없으니까 그냥 그 동영상들만 쭉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단 얘기예요.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